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? 예. 60년대에 진도 현지에 와 보니까 진돗개 잡종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때 진짜로 당시에 현지 잡종화가 심각했는지 아니면은 그 진돗개를 문화재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슈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. 그것은 네.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죠.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고? 그러니까 60년대에 이미 진도에 잡종화가 심각해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예. 60년도에 그 심각할 진돗개를 정도로 이제 잡종화가 됐대. 잡종화를 했던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?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오? 가면 그렇게 보면은 그 진돗개가 잡종화가 됐었다면 가면 외부에서 쎄파트가 샀든지 다른 타 견종이 진도로 유입이 됐다고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하면 그런 때 진돗개를 외국에 개를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어려웠었고 그 개들이 가격도 엄청 났을 텐데 가고 또돈 많은 사람들이 키웠었고 60년도에 수입할 때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쎄파트가 60년도에 100만 그 원이요. 당시 돈이 그럼 지금으로 같으면 천만 원, 몇천만 원 된다는 얘기인데, 매덕도 넘죠. 그럼 그렇지. 60년도에 100만 원이니까. 하는 거, 그 개들을 하물며, 그 사람들은 진돗개를 하찮은 개로 생각하는데, 그 개들하고 진돗개를 왜 교비를 시키냐고.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될 수밖에 없어, 그게. 79년도에 대연동 백호가 30만 원 주고 샀을 때 황소 두 마리값이 됐거든요. 근데 60년대에 100만 원이면 이거는 뭐 황소 수십 마리 값이죠. 아니, 그러니까, 그는 개들이 육지에, 우리나라에, 하물며 몇 두나 있었겠냐고. 가면 그 개들, 뭐에다가 그것을 진도까지 화폐랑 또 가까워 진도개하고 교배시키겠냐고, 그게. 어떻게 보면, 그거를 보면, 얘기를 그 낭설일 뿐이지, 그걸 갖고, 봐봐. 그러면 이 지역으로서 땄었을 때, 얘기가 안 되는 박정희 거거든. 대통령께서 진돗개를 원체 아끼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진짜 잡종화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걱정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연령별로 문화재라는 것은, 가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, 가면 문화재법이, 일본에서는 그 전에 법을, 거기도 그 문화재를 훼손을 많이 하니까, 53년도에 그네들은 전에 법을 폐지하고, 문화재법을 만들고, 우리는 62년도에, 그냥 일제시대 때 만드는 법을 예, 갖고 있다가, 62년에서 폐지하고, 우리나라 문화재법을 부랴부랴 만들었는데, 그래갖고 그 일제시대 때 등록돼 있는 천연기념물을 12월 30일자로 모든 놈을 다시 재등록을 하면서 그 함께 일괄적으로 그 올렸는데 문화재 그 당시에 나는 그 이해를 안 내려가면 진돗개가 진돗개 보호 육성법이 62년도에 만든 게 아니라 문화재법을 만들었어요. 그 이후로 67년도에서 진돗개 보호 육성법이 만들어졌는데, 그때 진돗개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육지로 팔려갈 때고, 그 전에는 산짐승이 많았을 때는 그런 개들을 육지로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, 산에서 총질해서 짐승이 다 잡아본 뒤로 잡을 그 모피도 없는 때, 진돗개를 육지 사람들이 뭐 얼마나 가져갔겠냐고. 하고 또 하물며 그 외국에서 비싼 개를 가지고 왔고 왜 진돗개하고 잡종을 왜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. 진돗개가 한번 그저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그런 지금으로 큰몇 돈을 억짜리 개를 진돗개 누가 키워 누가 그걸? 그것은 이치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 얘기고.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. 그렇지. 왜냐면 일제시대 때 있던 걸 다시 재정리하면서 그대로 옮겨오긴 했지만 그런 이유가 근거라든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겠네요. 그죠? 하고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.